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 해외로 여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인데도 꾸벅꾸벅 졸리고 밤이 되면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이는 물리적인 시간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몸속의 생체시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지구 자전에 맞춰 일정한 생체 리듬을 갖게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시계에 비유해 생체시계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이런 생체시계가 있는데 특히 뇌에 있는 중앙생체시계가 각각의 생체시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체시계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생체시계의 발견은 18세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천문학자 장자크 도르트 드메랑은 식물 미모사가 낮에는 태양을 향해 잎을 펼치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잎을 오므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모사가 계속 어두운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미모사를 계속 놓아두었는데 미모사는 빛이 없는데도 며칠 동안 여전히 하루 주기로 잎의 개폐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식물 미모사가 빛의 변화가 없더라도 24시간 주기의 생물학적 리듬을 따르는 자동적인 생물학적 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리고 200여년이 지난 1970년대에 들어서 그 메커니즘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주기와 관련한 질병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1971년 시모 벤저 교수와 그의 연구생 로널드 코노카 등 연구진은 돌연변이 초파리들을 이용한 실험을 벌여 일주기성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피리오드 유전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1984년 미국 메인 대학의 제프리 홀 교수와 브랜다이스 대학의 마이클 로스베리 교수 그리고 록펠러 대학의 마이클 영 교수는 초파리를 생물 모델로 이용해 하루의 통상적인 생체 리듬을 제어하는 유전자를 분리해냈습니다. 이후 그들은 피리어드 유전자가 24시간 내내 PR 단백질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단백질은 밤이 되면 축적되었다가 낮 시간에 다시 분해되면서 세포 활동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생체 주기는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발현하는 단백질의 농도가 24시간 주기로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체시계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다세포 생물의 세포에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2017년 초파리를 통해 낮과 밤의 24시간 주기로 나타난 일주기성 유전자들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생체시계는 우리의 행동, 호르몬의 혈중 농도, 수면, 체온, 대사와 같은 필수 기능을 조절합니다. 외부 환경과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일시적으로 불일치할 때 건강은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체 리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양한 질병 위험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 퇴행성 신경질환, 대사장애, 염증 같은 질병의 위험도 우리 생활 방식과 생체시계 리듬이 서로 어긋나면서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생체시계는 특히 호르몬 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것은 수면에 관련된 멜라토닌입니다. 빛에 민감해서 낮에는 분비량이 줄다가 저녁 8시 이후에는 분비가 늘어납니다. 멜라토닌은 영양분 사용과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 근육 조직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깨우는 코르티솔은 오전 6시부터 분비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생체시계 유전자가 신체 기관을 낮에 맞는 상태로 작동시키면서 낮의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량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체시계에 따른 멜라토닌의 분비는 나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 신경과 매슈 워커 교수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가 성인보다 약 2시간 늦다고 합니다. 성인은 멜라토닌이 저녁 8시쯤 분비되기 시작해 10시쯤 되면 갑자기 많은 양을 내뿜으면서 곧 잠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새벽 2, 3시쯤이면 분비량이 가장 많아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2시간 늦어지기 때문에 밤 11시쯤에는 잠이 안 와 말똥말똥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활기를 되찾는 오전 7시쯤에는 아직 비몽사몽인 것입니다. 워커 교수는 청소년 자녀에게 밤 10시에 자라는 건 성인 남녀에게 8시에 자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청소년기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